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전장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이 아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데 어째야 내가 아간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간이 범죄는 아간 혼자만에게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아간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침공하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왜 그들이 아이성을 침공하는데 실패하였느냐. 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이성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들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나하나 다 내리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는 것은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은금, 동, 철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그것을 취하였던 것을 여호수아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문제를 일으키다. 아간은 바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주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간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을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죠. 그 다음 아이성으로 진군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아이성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잘못한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게 두 번째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성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이성을 보고 오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거니까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나이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도 넉넉히 그 아이성은 침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지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데 벌써 착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제 축복했어. 이제 주님과 나는 함께하니까 우리의 행보가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구하면 묻기만 하면 주님이 다 주실 것 같이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다 거룩해진 것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얻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이까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호수아도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정탐한 사람들도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좀 되면, 좀 하고 나면 선줄로 생각하는 거.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들이 한 행동과 다를 것이 없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아. 만약에 물었다라면, 주여 참으로 어떻게 하리까 물었다면,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 범죄한 것이 있으니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한 거죠.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지 그들이 임의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만약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만약에 죄악 가운데서 올라온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성의 침략이 실패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았기 때문에, 속아서 교만해지고, 속아서 뭔가 잘한다고 착각하게 되고, 속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겸손이 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영적 교만이라는 게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아이성에서 무너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주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물었던 그들의 광야의 그 이끌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셨어요. 구름이 뜨면 장막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장막에 텐트를 쳤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를 거두고, 구름이 머물면 텐트를 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여리고 하나 무너뜨렸다고 그 다음 아이성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2,000명 내지 3,0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가겠다는 건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위를 한 것이죠. 결국은 거기에 주인은 전부 나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또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을 내가 싸워보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전쟁의 승리자인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 또는 사단이 그들의 주인인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 싸움은 결국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보기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트러블이죠. 아간의 뜻이 트러블이잖아요.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그 트러블이 우리 가운데서 아간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제어버리면 트러블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심령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곧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어떤 결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와서 결국은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텃것이라는 것은 성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건제를 보면 이 성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성물을 잘못 건드렸던 뭐 했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배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 추가로 해서 내어야 합니다. 5분의 1을 더 추가로 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니까 이 죄의 근원인 것은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을 침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2천명, 3천명만 되면 된다라고 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덤으로 드려진 목숨이에요. 결국은 피 흘림의 5분의 1의 대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반드시 주님이 제거시켜라고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룩이. 바로 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 정욕과 탐욕은 언제라도 호시탐탐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결국은 이 범죄를 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한 것은 그 안에 욕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룩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있기 전에 무교절 있기 전에 누룩을 완전히 그 집에서 제거해버려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누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웬일이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패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기가 막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7절에 아니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합니까?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겸손한 거룩함으로 덧입지 않으면 육의 어떤 행위의 신앙생활 갖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저 동편에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서편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하는 이유, 이 아모리 족속을 내어 쫓아야 하는 그 전쟁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아모리 족속의 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것만을 만족하기를 원해서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아간과 같은 죄를 짓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언약을 어긴 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10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첫 것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 물건들을 자기 것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앞에서 돌아선다는 얘기는 전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들의 10의 1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 10의 1은 성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10의 1을 드리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쳐지는 자가 되어지니까 죽음의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자, 이 10의 1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죽음과 함께 사망 권세가 진멸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죽음에 처해지고 바쳐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1로 드려진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마귀가 드려진 진멸되어진 그 속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0의 1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1로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가 드려진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그 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의 삶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곳마다 나아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먼저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킵하고 있으면 내 안에 그 성물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온 삶이 내 온 가족이 드려지는 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께 성물로 드려져야 될 걸 그가 그 장막에 숨김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죽게 되어지고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진멸을 당했습니다. 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진멸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의 1 대가지부를 사단이 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내 탐심, 내 욕심을 따라서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의 누룩이 나로 하여금 10의 1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다가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것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진멸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제거함으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 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고 말하신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진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의 것으로 드려진 자요. 모든 것이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아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아간을 제거해야만 우린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아이성을 다시 침공해서 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일곱 족속을 내어쫓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하나 진멸하기 위해서는 그 한 스텝도 한 걸음도 실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실패 없는 나의 걸음걸음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모든 걸음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되어서 나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가는 제거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신령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죄는 결단코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죄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것은 너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무엇이 잘 안 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혹여라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믿음의 행보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심령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회개는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오면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또 은혜로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에서부터 서쪽엔 베델이 있고 동쪽엔 아이가 있다 그러는데, 아이라는 뜻이 문제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생명과 또 아이와 같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이 진멸, 심판 사이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도 가지신 분이요 심판의 권세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과 사망의 심판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악을 제해 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인 것입니다. 14절로부터 보면 그 죄악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하나 그 아간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지파 중에서 유다를 뽑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를 뽑고, 세라 지파 중에서 또 삽디를 뽑고, 삽디 중에서 그의 손자인 갈미를 뽑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낼 때 그 죄의 벌이 어디에게 주어지냐, 만약에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 전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했는지 하나하나 들어가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 내 심령 안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서 문제가 되어지는 그 요인을 발견하고 반드시 그 부분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요인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요인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셔야 하고요. 내 심령 안에 쓴뿌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과거에 자라면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세 단계가 있죠.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무의식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있는 어떤 상처가 성이 되어 있는 나에게 다른 성품을 만들어내서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아간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찾아가서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온전케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거나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주님께 물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뽑아내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나온 환경 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간이 취한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그가 취하였는가?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0세겔. 그가 그것을 갖다가 숨겨놨어요. 21절에 말하고 있는 그가 노력한 물건, 이것은 그가 노력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바벨론의 옷입니다.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이 입는 옷이 바벨 옷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옷은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준 옷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그리고 아름답게 나를 꾸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킵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날 산의 외투를 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또 은은 시편 12편 6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은이라고 말씀이 순결해서 흑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단련된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어서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좋다고 여겨서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상태가 지금 200세겔이나 되는 은을 숨긴 것과 같습니다. 200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 레시라는 단어가 200이라는 숫자를 말하는데 레시라는 단어는 머리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순결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셨는데 마치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단이 머리가 되어져 있고 사람이 머리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 사람이 만들어내서 가리킨 계명 이런 것들을 믿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라면 나는 어떤 것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금덩어리를 감춰놨대요. 자, 50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인데 이것은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둘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두 세계의 머리가 되셨다는 200 의미거든요. 모든 생명과 사망의 심판자, 주권자가 되어지셨는데 우리 심령에 이 정욕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생명의 주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금을 갖고 있지만 정금과 같은 믿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러할싸한 모양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내 장막 안에 숨겨두고 외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는 자기가 숨겨놓은 것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침공할 군사와 같이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 안에 숨겨놨던 그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떠한 것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이십니다. 소망의 문이 되어졌어요. 그 아골 골짜기에는 소망의 문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이 다 생기를 얻고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기초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문이 되어 지신 겁니다. 오늘 이 아간의 말씀, 한 사람의 죄까지도 전체가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는 한 덩어리로 주님은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것을 알 수 있고 나 하나가 잘못할 때 내 가정에 문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온 몸 중에 어디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 몸이 온전히 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온 몸이 온전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몸된 자 그들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게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시고 교회 안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가 다 같이 그들 위해서 또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 필요한 것이죠. 나만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교회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직도 누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인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안에 모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만들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시거든요. 자,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아간의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은 것처럼 에서가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 에서의 모든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이러한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악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전쟁을 패배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음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각 심령 심령마다 각각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반드시 주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결단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진 것처럼 여리고가 10의 1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아니할 때 결국은 마귀의 심판에 속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깨우쳐져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늘 10의 1로 주 앞에 드려지는 고백의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신 그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그 안에 모든 누룩이 제거되어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